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의 은혜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우의 낭독을 들으며 눈으로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뵌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들는지 저것이 잘 들는지 혹 둘이 다 잘 들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지금은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나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으면 노트에 기록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자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말합니다. 새 번역은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라고 번역하는데 이는 재정을 소유하려고만 하지 말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라는 경고입니다. 주여, 성도인 우리가 끝없이 물질을 소유하려고만 하는 삶에서 나누고 베푸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 땅에 광풍처럼 불고 있는 부동산 투기가 사라지고 안정되게 하소서. 4절에서 8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자는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고만 있고 정작 매일의 수고를 감당하지 않는 삶을 경계합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고 지혜자는 권면합니다. 성실히 주어진 삶을 감당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주여, 매일 주신 하루를 선물로 여기는 마음이 있게 하소서.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지 않고 하루를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오직 주어진 하루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사는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9절에서 10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자는 청년들에게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고 당부합니다. 주여, 이 땅의 청년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소서. 세상의 만족과 즐거움만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청년 시절부터 하며 살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매일 합심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신종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되고 모든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살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모든 나라가 자국 이기주의를 버리고 온 민족이 한 형제자매임을 명심하게 하소서. 현재의 선교의 위기가 극복되고 새로운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북한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북한의 닫힌 문이 열리게 하소서. 겨울 동안 북한 주민들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돕는 NGO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허락하소서. 김국기 목사, 김정욱 목사, 최충길 선교사, 장문석 집사가 속히 석방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속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경제적인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과 사회 취약계층에 적절한 지원과 사랑의 손길이 펼쳐지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와 거룩한 무리가 일어나 정치적 갈등과 분열이 해결되게 하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통한 동성결혼 합법화 시도, 낙태 합법화 시도, 기독교 교육을 가로막는 사학법 개정 시도가 무산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속히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소서. 비대면 상황에서 교인총회나 성탄절 예배,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는 교회들에게 지혜를 주소서. 농어촌교회, 도시 미자립교회와 선교단체, 연합기관의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하나 되게 하소서. 감리교 영적 부흥을 위한 온라인 연합집회, 온앤온 특별 새벽 집회에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교회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